기타인 류쩌로. 안녕하세요. 기타와 류트의 쪼로, 쪼로진입니다. 예, 오늘은 아주 간단한 동요를 가지고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정박과 못 갖춘 마디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정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곡을 가지고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곡은 두 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그럼 악보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악보를 보시죠. 자, 악보를 펼쳤습니다. 예, nach Winden Pudel an이라는 그런 동요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4분의 4박자 곡이죠. 그래서 예비박은 하나, 둘, 셋, 넷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예비박으로 표시를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까지를 처음 프레이징으로 보고, 그 다음 두 마디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두 마디, 그 다음 여기서 마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어디서 호흡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시작하기 전에 네 번째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 힘으로 빰 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빰 이렇게 시작되겠죠. 한번 악기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예. 그러면은 호흡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 부분. 그래서 그 호흡으로 쭉 가서 여기도 역시 네 번째 호흡해주고요. 네 번째 호흡해주고, 네 번째 호흡해주고. 다음에 네 번째 호흡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를 위한 방법이에요. 성인들은 뭐 예, 연습할 수도 있지만 아마 습관 고치기가 만만치 않을걸요. 어릴 때부터 첫 시간부터 이걸 해주지 않고는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을 때 아주 오르가닉한 연주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마디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업을 할 때, 어린이를 위해서 수업을 할때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서 호흡해야 돼, 여기서 호흡해야 돼, 여기서 왜 숨 안 들이마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애들한테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예비박을 할 때, 그네 번째 박에서 선생님은 옆에 있다 큰 소리로 숨을 들이마시는 걸 아주 과장되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로 애들한테는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옆에서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나 강아지들, 그 새끼 고양이 교육하는 거 영상으로 보신 적 있잖아요. 고양이가 막 세수하는 거, 그죠? 엄마 고양이가 막 세수하면 옆에서 아기 고양이도 막 따라서 자기도 세수한답시고 막 하는 모양을 따라 하거든요. 아니면 강아지가 계단 못 내려갈 때 엄마 강아지가 막 미리 먼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고 나면 강아지도 용기 내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처음 배우는 것처럼 모든 게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보여주는데 그 대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니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호흡하는 위치만 보여주면요. 한 달, 두 달, 뭐, 느리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뭐, 여기서 호흡이 필요해.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1년, 2년 하다 보면요. 애들은 저절로 그걸 습득하게 돼 있어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연주는 자기 스스로 어색해하는, 예, 그런 연주가 될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어린이들 뭐 현재 뭐 six years old 이렇게 괄호 쳐놓고 막한 어린애들 있죠. 막 연주 올려서 막 마술피드도 연주하고 그런데, 아, 안타까운 게 그런 프레이징이라든지 이런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돼 있질 않아서, 아, 이미 연주를 이만큼 했다는 거는 앞으로
프레이징부터 해서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습득 이렇게 체득할 어떤 기회는 상실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첫 걸음부터 하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아니면 할수 있겠죠.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각성이 있기 전에는 그죠? 예. 그러면 자, 그러면 그 호흡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과장된 호흡법으로 선생님이 옆에서 해주는 것처럼 해볼게요. 예, 오늘은 4분의 4박자 곡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 호흡으로 계속 연주를 하고 어디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할수 있는 간단한 곡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이제 아기 고양이한테 보여주면서 세수하는 법을 막 가르쳐 주면은 새끼 고양이가 따라 할수 있게끔 절대 선생님 아니면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여기서 숨을 쉬어야 돼, 여기서 들이마시란 말이야. 이런 절대 왜 그런지도 말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연주할 때 그냥 호흡을 들이마셔만 주세요. 그리고 내뱉는 소리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애들이 왜 그런지 궁금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절로 그 호흡대로 가기 때문에 따라 할수 있는 거예요. 못 따라하면 놔두세요. 안 되는 악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악기를 즐길 수 있게 하면 돼요. 세상에 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흡 없는데도 연주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예. 그냥 놔두세요. 그 대신,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수 있고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옆에서 이렇게 살짝 도와주면 아주 좋은, 예, 프레이징이 나눠지는 어떤 모든 곡에서 그죠?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연습할 때 항상 프레이징대로 여기서 이까지 연습하는, 예, 그런 식으로, 예, 방법이 완전 달라지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프레이징에 따라서 호흡하는 방법을 갖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다시 4분의 4박자 곡을 한번 준비할 건데요. 이번에는 아까는 2분 음표가 있어서 그 숨을 쉴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럴 때 숨을 어떻게 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이 시간까지 그럼 안녕! 타인 류 쩌로